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지금 날씨가 딱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반팔 니트 입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반팔 티셔츠가 뭔가 살짝 후줄근해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반팔 니트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반팔 니트를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미니멀, 기본템 느낌으로는 미나브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소재적으로 코튼 모자를 사용해줘서 여름에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터치감으로 확실히 여러분들의 맨살에 넥라인이 은근 포인트가 되고 밑단 립 처림이 깔끔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너입 연출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아요. 니트 원단감이 두껍지 않고 얇기 때문에 시원하게 입으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파스 포인트, 만약에 투표 하나 한다면 니플 밴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컬러감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쯤 기본 느낌으로 갖고 싶다 하신다면 미나브 제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전 제품이 깔끔 미니멀이었다면 좀 더 캐주얼한 기본템은 비슬로우 제품 추천드릴게요. 살짝 벌룬핏, 풍성한 느낌을 연출하기 때문에 조금 왜소함을 가릴 수 있는 니트는 이 제품인 것 같네요. 면 아크릴 혼방이지만 면 함유량이 꽤 높은 편이어서 면 터치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퍼석 건조한 니트 느낌. 엄청 두꺼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강력히 튀어나온다 하신다면 니플밴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기장감이 좀 긴 스타일로 팔뚝이 얇거나 뚱뚱하셔서 좀 콤플렉스시면 가리기에도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티셔츠 대신 편안한 실루엣으로 입고 싶다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국 미네드의 니트는 은근 디테일이 있어서 국내 마이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줄무늬가 은은하게 보이는 립 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옆구리랑 소매 부분에 립 처리 방향을 틀어줘서 디테일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소매 끝쪽으로 진짜 쥐똥만큼 블랙실을 사용해줬는데요. 이게 없었으면 살짝 밋밋했을 것 같기도 해서 완성도 있는 느낌을 잘 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튼 함유량이 그래도 높은 편이라 건조하되 까슬까슬한 느낌은 아니라서 맨살도 가능하십니다. 드롭되는 어깨와 루즈한 실루엣으로 그냥 무심히 투! 블랙 컬러도 있기 때문에 하나쯤 옷장에 있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비침 툭튀 걱정 하나도 없는 반팔 니트를 준비했어요. 빌디드 키드 제품인데요. 코튼백 니트로 살짝 도톰한 편에 속해서 체형 보완에도 좋지만 툭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품은 넉넉하되 크롭한 기장감, 소매 기장도 굉장히 길게 나와서 팔뚝살도 가릴 수 있어요. 크롭한 기장감이기 때문에 레이어링 티 연출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어깨 부분에 추가적인 립이 들어가서 이것도 분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슴 포켓도 들어가서 더욱더 캐주얼한 맛을 내주는데 이 가슴 포켓에 들어간 이 하얀 실, 이 조그만 디테일이 내 지갑을 팍! 지금 딱 입기 좋은 니트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무난했다면 이제 슬슬 시동 걸어볼까요? 살이 은은하게 비추는 매운맛 니트로 밀로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백 원단이긴 하지만 여러분 덥지 않아요. I can see you. 부쿨 원단으로 니트티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인데요. 생각보다 은은하게 비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만 혹시라도 부담 되신다면 아이보리 컬러감은 니틀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쿨 원단감 때문에 아이보리는 뭔가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면 왠지 블랙 컬러는 섹시한 맛을 내줄 것 같은 그런 묘한 녀석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밀로의 니트는 남다른 포인트 니트 반팔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 취향을 반영해 볼게요. 제가 요즘 눈여겨보는 브랜드인데요. Whatever we want. 아, 이름까지 마음에 들어. 개쿨해. 내 맘대로. 여기서 제가 고른 요 니트는 도톰해 보일 수 있으나 만져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실 자체가 얼룩덜룩 염색이 된 실을 사용해준 거기 때문에 부분 부분 색감이 달라서 내추럴 무드 연출에 좋은 것 같습니다. 니트 기술적으로 양명 짜이는 니트 기계에다가 앞뒤로 바늘을 바꿔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체크 패턴을 만들어낸 건데요. 아무튼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되는 니트라고요. 면 96%로 건조하면서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는 여름 니트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고른 이 스카이 블루 컬러가 뭔가 내추럴하니 크림진과 찰떡 하지만 시원한 컬러감이니만큼 여러분들 데님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브랜드 니트 종류가 다양한 만큼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앞에 보셨던 제품 컬러감이 조금 힘들다? 솔리드 컬러도 데려왔죠. 클로어라는 브랜드인데요. 새로 발견한 브랜드예요. 거의 비슷한 짜임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살짝 달라요. 뭐 설명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조금 더 동글동글 웨이브 무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크릴이 주인 니트긴 하지만 합성 섬유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면에 그 까슬까슬하고 건조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터치감은 찰랑찰랑 부들부들 맨살에 입기 딱 좋은 그런 니트입니다. 두께감도 얇기 때문에 만약에 투피 걱정이 있으시다면 니플밴드 추천드려요. 몸에 촥 감기면서 흐르는 느낌, 막 내추럴한 느낌, 막 어깨 실루엣이 다 드러나가지고 막 그레이 컬러도 굉장히 예쁘지만 스트라이프 웨이브 니트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 색감 힘들 것 같긴 한데 크림층과 굉장히 탈색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에스닉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포인트 니트, 흔하지 않은 나만 갖고 싶은 그런 니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로핏의 반팔 가디건인데요. 제가 또 맨살 가디건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레이온 모달 나일론 혼방으로 오늘 닿는 느낌이 가장 시원했던 제품이에요. 건조 바삭하면서도 찰랑찰랑거리는 느낌. 두께감은 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툭티가 걱정되신다면 니플밴드 추천드립니다. 가디건 형식인데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뭔가 블랙 컬러는 섹시하게 연출도 가능하신데 그레이 컬러 안에 이너티를 받쳐 입어주시면 뭔가 내추럴한 무드도 나더라고요. 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아이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키미의 맨살 가디건 사랑을 이루어지게 해준 드로우핏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어주세요. 마지막 제품은 비슬로우 퍼플라인 제품인데요. 면 100인데 터치감이 건조 퍼석하다기보단 그냥 티셔츠 부들부들한 원단감 같았어요. 두께감은 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걱정되신다면 니플밴드 추천합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뻤던 제품이에요. 포인트 아이템으로 그라데이션이 맛있게 들어갔어요. 맛있다. 아메카지 감성 포인트로도 좋고 퍼플 컬러는 힙하게 연출까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기본 아이템 말고 포인트 아이템을 찾으신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템 느낌부터 포인트 아이템까지 반팔 니트 추천을 해봤는데요. 티셔츠만 입기 지겹다 하신다면 반팔 니트 한 번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꾸민 듯한 느낌을 주는데 니트만한 게 없어요. 자 오늘도 대량 리뷰이니만큼 전 브랜드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시원한 니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맨살 가디건